네, 세계 에너지 총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마련한 기획 뉴스입니다.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윤영균 기자가 소개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77%, 발전량으로 따졌을 때 31%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화력이나 수력 등에 비해 경제성이 높다는 점이 집중 부각되면서 국내 원전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히 높아져 왔습니다.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고 원전 한 기를 폐로시키는 비용이 최대 1조 원에 가깝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제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. 원전을 계속 더 짓는 것이 결코 궁극적인 에너지 정책이 될수 없고 신재생 에너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한정된 에너지원을 이렇게 잘 이용을 해서 더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기존의 생활들을 좀 유지를 할수 있을 것이냐, 아니면 새로운 대체 에너지, 대안 에너지들을 어떻게 더 보급해서 확대를 할수 있을 것이냐. 하지만 비리와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원전 마피아들의 조직적인 로비와 방해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원전이 아니면 안 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. 대구의 경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시민 햇빛 발전소를 만드는 등 참여 열기도 높습니다. 오늘날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성서산업단지 옥상을 이용한 대규모 발전 시설 유치의 한 일정 부분을 그 시민들의 참여에 할애를 한다든가. 대구를 한국을 대표하는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만드는 것.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